안녕하세요. 10월 업데이트 소식과 함께 찾아온 GM 메아리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길드 대항 콘텐츠 샤르니안의 지하수로와 용사님의 새로운 친구 안드로이드 추가 그리고 캐릭터 밸런스 패치까지 10월 업데이트 소식 빠르게 전달해드릴게요. 세계의 길드가 대결하는 길드 대항전 샤르니안의 지하수로가 추가됩니다. 샤르니안의 지하수로는 최대 5인의 길드원을 모아 다른 길드와 대항하는 협동 콘텐츠입니다. 길드원은 12개의 지하수로 중 1개의 지하수로를 선택하여 대기할 수 있으며 해당 지하수로에 최초 입장한 길드원이 매칭을 시작하여 본 게임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샤르니안의 지하수로는 일반맵 3개와 보스맵 1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스맵에 위치한 보스 몬스터를 공격하여 더 많은 포인트를 획득한 길드가 경기에서 승리합니다. 샤르니안의 지하수로는 한 달 주기로 시즌이 나눠지며 업데이트 후 일정 기간 동안 프리시즌으로 운영됩니다. 용사님과 항상 함께하는 안드로이드를 만나보세요.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본체와 기계 심장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외에도 안드로이드 성형 헤어 기능을 통해 외형을 변경하거나 용사님이 보유하신 코디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안드로이드의 등급에 따라 장착할 수 있는 기계 심장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의 등급과 같거나 낮은 기계 심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직업별 캐릭터 밸런스가 개편됩니다. 개편되는 직업군 및 상세 패치 내용은 추후 패치노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소식! 업데이트 직후 시작되는 일정을 안내해드릴게요. 다음 일정 참고하셔서 즐거운 모험 되세요. 10월의 업데이트 소식은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패치노트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